네, 다음은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에서 동부건설이 짓는 용인 센트레비 그리니에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19층, 3개동 총1,700 한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비교적 높고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시에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입니다. 최근 아파트 부실 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후분양 단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단지는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건설사 부도 등과 같은 위험에서 자유로운 편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계약 후 이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어 전세 만기나 새롭게 내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반경 500m 이내 한성CC, 마북천 산책로 등 녹지 공간이 있고 교통 여건으로 수인 분당선 구성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인근 마북IC를 통해 경부 영동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합니다. 생활권 내 이마트, 롯데몰, 용인 세브란스 병원도 자리합니다. 분양 일정은 이달 28일 특별 공급,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5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합니다. 입주는 올해 10월 예정입니다.